개꿀팩이라고. 이거 몇 명 중에 몇 명이야 이거? 이거 몇 명 있는 거야? 몇 명 있는지 안 써 있는 거야? 뭐야? 어 뭐야? 이거밖에 없어? 오. 일단은 다른 이 트렌드 카드는 일단은 별론 것 같은데 다. 오 뭐야? 수비형 미드필더 배실바? 야 수비형 미들 배실바는 충분히 괜찮은데? 오 쓸만한데? 게임에야 무료 뽑기 준다고? 아 이거는 돈 주고 뽑는 거죠. 그러면 이거 피레스랑 손흥민이랑 얘들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777. 자 어플로 한번 볼게요. 어플로 저거 배실바 중에 가장 좋은 배실바. 오 레차리님구라. 자 오늘 요거 777 먼저 보자. 손흥민이랑 또 누구 있지?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여기 777 여기 있다. 자 피레스 보기 전에 얘네들 먼저 볼까요? 자 덕배랑 날강두랑 아 호날두랑 그리고 손흥민이 나왔는데 일단은 덕배 먼저 보죠. 덕배. 자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브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술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게임상에서는 뽑기권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기술은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잘 해보시고. 자 우리 요거 먼저 일단 최대로 한번 해서 보자. 자 덕배 일단은 나왔는데 공미랑 CMF 되고 자 일단 자동 할당 해봤습니다. 공미로 쓴다면은 연계 이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한번 4개 주고 골결 좀 올려주는 것도 괜찮죠. 골도 좀 넣어야 되니까. 자 드리블이 좀 키도 있고 드리블이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키에 비해서 드리블 조금 더 올려주고 싶지만 안 올라가네. 그러면은 하챔이나 올려줄까? 키파워 있으니까 중거리 슛도 좀 때려줄 수 있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일단 요것도 올리죠. 자 대충 보면 일단 느립니다. 느리고 순발력도 안 좋고요. 볼간수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좋지도 않다. 자 키가 181인데 요 정도다. 순발력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조금은. 하지만 나쁘진 않은 수준입니다. 자 재빠르진 않지만 제자리에서 볼간수는 좀 하는 편이고요. 연계 공미치고 굉장히 좋고요. 골결도 괜찮죠. 골결도 충분히 괜찮은 편이고 킥파워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은 하겠다. 쓸만은 하겠다. 자 CMF로 쓴다면은 일단은 뭐 골결 좀 빼주고 우리 슛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CMF로 쓰면 연계 좀 올려주고 요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연계 좋아요. 골결 CMF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역시나 볼간수 나쁘지 않고요. 자 역시나 뭐 다른 것들은 체감은 똑같을 것이다. MNC님구라. 엠리님구라. 피레스는 그리즈만보다 스탯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피레스가 원래 좀 빠른 선수였죠. 왜 내 기억에는 빨랐던 것 같지? 아닌가? 어쨌든 그리즈만보다 느리면 안 되는데. 범자가라사님이구나. 자 일단 덕배는 요러한 느낌이고요. 덕배 이거 충분히 쓸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날두. 자 호날두 자 자동할당으로 보고 자 일단은 호날두는 윙포워드나 사이드 미들 아무도 안쓰겠지? 아무도 안쓰겠죠. 자 공격수를 한번 키워볼게요. 역시나 이번 것도 굉장히 둔탁하게 나왔고 헤딩. 헤딩 나쁘지 않네. 스피드 굉장히 느리고 순발력도 별로 안 좋아. 아 드리블이 진짜 최악이네. 드리블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잠깐만요. 조금 이거 뭘 빼야 되나 이거? 이거 뭘 뺄 게 없는데? 순발력을 빼? 자 일단 뭐 이렇게 대충 봅시다. 자 이렇게 대충 봤더니 자 볼키핑이 굉장히 낮습니다. 볼키핑 낮고 순발력도 안 좋아요. 방향 전환 굉장히 둔탁합니다. 키도 무려 187이거든요. 야 굉장히 둔탁하고 그리고 느리고 킥 파워도 날강도답지 않은 연세 먹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킥 파워가 낮다. 점프력은 뭐 평범합니다. 우리 수비수들랑 경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충분히 경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야 피지컬이 또 딸리네. 제가 알기로는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피지컬이 좋으면은 헤딩을 잘 따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피셜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맞을 것 같아. 피지컬이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날강도가. 나이가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헤딩 따는데도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날강도는 둔탁하고 느리지만 발과 머리를 모두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구라. 구라. 자, 날강도는 발과 머리를 모두 노리는 그런 포스트형의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얘는 라인 브레이커긴 합니다. 라인 브레이커긴 하지만 뭐 얼마나 브레이킹을 잘하겠어, 그죠? 날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좋게 나오기 힘들죠. 유로에서 워스트 11인 날강도. 아, 진짜? 날도는 1티어지 갬성으로. 그렇죠, 갬성으로 1티어지. 자, 우리 날강도는 자 무료인 만큼 좀 애매하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벤트 하면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요 중에서 또 한 명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규련님구라. 굴리트 쓸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이, 굴리트는 돈 주고 뽑는 거고 이건 무료고. 비교하면 안 되지. 차라리가 아니라 돈 내고라도 그걸 쓰는 거지. 자, 날강도는 이제 놔줘야 될까요? 오늘 나온 날강도도 이따 있으니까 한번 보죠. 아, 모두 다 주는 거예요. 다 무료면은 더 안 좋겠네. 자, 일단은 손흥민도 한번 보죠. 손흥민 이번에는 윙포워드로 나왔네. 인사이드 리시버로 나왔네요. 자, 윙포워드 인사이드 리시버로 나왔고, 자, 우리 윙포워드를 한번 키워보면은 윙포워드를 키운다. 야, 자, 일단 이렇게 대충 키워보면은, 자, 일단 스피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자, 순발력도 만족스럽지 않죠. 자, 볼키핑도 굉장히 낮고요. 자, 방향 전환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둔탁하다. 자, 하지만 직선 드리블은 드리블 능력치도 괜찮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뭐 영티어까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자, 그리고 킥파워도 조금은 아쉽다. 좀 아쉽고요. 아니, 지금 저는 쇼타임 손흥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랑 봤을 때 너무 안 좋아 보이지. 자, 하지만 뭐 이거를 무료로 받아서 쓴다. 갬성으로 쓸만하다. 갬성으로 쓸만하다. 이 공격수를 한번 만들어볼까, 여러분들? 자, 패스 다 빼버리고. 야, 이거 뭐 뺄 게 없다. 뺄 게 없어. 능력치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드리블 둔탁하게 써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자, 라임 그냥 공격수로 만들면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그냥 얘는 그냥 갬성. 우리 요 카드는 갬성을 섞어야만 쓸 만한 그런 카드다. 골결도 많이 안 좋고요. 자, 이거는 뭐 다른 거 버리고서 뭐 골격 올려야지 뭐. 팔팔팔팔팔. 자, 굉장히 둔탁합니다. 무료 손 블리츠 손이랑 비교하는 건 실례. 그럼 실례지, 실례. 아시안컵 손흥민은 라브라 2번 인리 버전이랑 다르죠. 그렇군요. 자, 그다음 피레스 한번 볼까요? 피레스. 필잭스님 에드벌룬 한 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 아이고, 에드벌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땡. 감사 땡.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피레스 이건가, 여러분들? 이거야? 맞네. 이거 여러분들 재탕도 아니고 그냥 피레스 나온 거지. 새로 나온 거지. 세 명 중 한 명 아니라 다 주는 거래요. 다 주는 거라는데요. 아, 미넨 선수들. 오케이, 미넨 선수들 보죠. 피레스도 스택 괜찮던데. 아, 진짜요? 자, 일단 이거 자동 할당 해봤고요. 자, 피레스는 오른발잡이고 왼쪽만 뛸 수 있는데 그래, 피레스가 크로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오른쪽에다 두고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얘는 그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기술. 자, 기술 한번 보자. 아, 777코인만 내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하다. 자, 피레스 찬스 메이커 오른발잡이 키가 185, 부스터는 스피드 순발력 균조 체력이 올라가고요. 커나니 한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더블터치 커브 컨트롤, 로빙 컨트롤,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소, 스루 패소, 백스핀 로빙 패소, 핀포인트 크로소, 바깥 감착. 자, 기술 달아준다면은 이 기술 되게 이쁘게 달려있는데? 기술 뭐 뭘 달아야 될까?
더블 터치 있으니까 뭐 엘라스티코랑 스텝온 컨트롤 달아주면은 네이마르 더터 나가고요. 그 외에 뭐 되게 필수적인 건 없다. 투쟁심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 딱히 뭐 이게 되게 기술이 이쁘게 달려 있다. 얘는 그죠? 필요한 거 다 있는데. 이승희님구라. 빛보다 빠르게 달려왔다고요? 아이고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데 지금. 자 피레스 능력치 한번 보죠. 맞네. 자 일단 자동 할당인데 사이드 미들 잠깐 얘 기술이 뭐야? 찬스메이커니까 여러분들 윙포워드에서는 찬스메이커 안 켜지나? 피렉스는 윙4로 쓸만한가요? 지금 한번 볼게요 일단. 자 능력치 한번 올려보죠. 윙포워드로 만약에 쓴다면은 패스를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죠. 골결 많이 주고 패스 하나 더 빼줄까? 빠바빠바빠바 아니 패스 좀 더 줄까? 3개? 빠바빠바빠바 5 볼키핑 85 만들어주기. 자 일단 대충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윙포워드 버전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윙포워드 치고는 연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골결도 나쁘지 않고요. 골결 나쁘지 않고 자 드리블은 키가 몇이야? 키가 185. 약간 손흥민과인데 엄청 부드럽지 않아요. 순발력도 손흥민이랑 비슷해. 그죠? 약간 체감은 손흥민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키는 손흥민보다 2cm가 크긴 하지만 이 능력치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순발력과 이 볼키핑, 드리블 이쪽이 굉장히 비슷해서 체감은 손흥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피드는 손흥민보다 빠르죠. 그죠? 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빠른 편이고 킥파워는 손흥민보다 약합니다. 자 그냥 체감은 딱 손흥민. 우리 쇼타임 손흥민. 연계 괜찮고 골결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 충분히 저는 쓸만하겠는데 윙포워드로도. 자 이번에 사이드 미들로 한번 가볼까요? 미들로 키우면은 뭐 골결 좀 줄여주고 연계 좀 올려주면 되겠죠. 골결 요정도. 역시나 드리블 중요하니까 드리블 올려주고 자 요정도 느낌으로 그냥 키우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나쁘지 않아요. 뭘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고. 얘 그리고 양발잡인가? 반대발잡이도 높음인가? 높음이네. 왼발로 크로스 올리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올려보는 거 괜찮죠. 피레스 충분히 777코인 저는 충분히 살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충분히 뭐 갬성이 조금 있다면. 저는 근데 피레스가 축구하는 걸 본 적도 없어가지고 소가금 하는데 이 뽀뽀 하늘의 현질 얼마가 적당한가요? 소가금? 좋은 선수 나오실 때마다 그냥 뽑으시는 게 이게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감독 뽑기까지 합친 거예요. 다음 주 베일 확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피레스는 저는 충분히 777코인 투자할 만한 능력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쓸만할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770코인 내면 이걸 다 주는 거야? 이거 다 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다 7번이야? 아닌데? 마르티네즈도 있는데? 얘네들 다 7번 아닌데? 얘만 7번인데? 그러면은 뭐 이거 받아가지고 다 팔아버려도 남는 장사지 뭐. 아이템 받으니까 2주제 탄 끼워 팔기. 77년 7월 7일 생이에요. 아 진짜? 어떻게든 끼워 맞췄구나.